Not hoy. Trash there? Here? Thank you. Thank you. 오늘 내가 향하는 곳은 아속역과 나나역 사이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그동안 너무 똠양꿍에 쌀고수마... 아이씨, 입 벌리고 있는데 입에 날파리 들어가네. 아이씨, 입에 파리가 들어갔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똠양꿍에 쌀고수만 먹었더니 급 한국 음식이 땡겼던 것이야.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이곳은 방콕의 청담동이라 불리는 통로의 끝자락에 위치한 운하. 무슬림들과 방콕 사회 저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엔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교통수단이 다니지. 방콕은 그 규모와 발전 수준, 그리고 인구 대비 대중교통 인프라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야. 대중교통의 꽃이라 불리는 지하철과 BTS는 한국의 두 배 수준이라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따르지. 운하의 폭이 작기 때문에 배가 한번 지나가면 쓰나미처럼 파도가 밀려들기에 다소 위험할 수 있어. 토요일 오전임에도 이미 배 안엔 교통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제한 탑승 인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쑤셔놓고 돈만 받으면 장땡인 그들. 요금은 15바트, 600원 수준이지.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발을 올려놓은 상황. 골든타임 안에 다이빙벨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야. 이 급박한 와중에도 눈 돌아가네 아주. 지린다 지려. 말은 안 하지만 빨리 내가 내려와 주기만을 바라는 무슬림 소녀. 알았다, 내려와 줄게. 좋냐? 수줍어 하긴. 과거 버스 안내양처럼 탑승한 후에 수금하러 다니는 시스템. 정박시키랴 출발시키랴 거기에 수금까지. 극한 직업이 따로 없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아침 나절부터 콩나물 시루와도 같은 여객선에 몸을 싣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나나 선착장에 도착. 여기서 한국 음식점이 즐비한 코리아타운까지는 대략 1km 더 걸어가야 해. 나나. 토요일이라 그런지 한산에서 마땅히 구경할 게 없으니 통으로 편집할 생각이야. 어느새 코리아타운이 접해있는 수쿰빈 메인도로까지 도착. 이것도 8배속으로 돌릴게. 아씨, 어제가 금요일이라 다들 클럽에서 늦게까지 놀고 자빠져 자나? 무의미한 길거리 영상을 찍으며 소진되는 메모리와 배터리가 지모미할 따름이야. 드디어 도착한 코리아타운. 뼛속까지 한국인인지 2주마다 한 번은 육개장이 급 땡기지.
고지가 바로 저 앞에 보이니 뱃속에서 거지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어. 패밀리 레스토랑 아리랑 나쁘지 않아. 마치 폐잔병과도 같이 초췌한 몰골로 줄임배를 움켜쥐고 코리아타운을 나서는 미노스. 12시 방향에 타겟이 포착되었지만 레이더를 돌릴 기운도 없을 지경이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뇌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나를 이끄는 곳은 소이 카우보이, 파폰과 더불어 방콕 유흥가 3대장으로 불리는 나나 플라자였던 거야. 마음 같아선 같이 뛰어가고 싶지만 뱃속에 거지들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 포기했지. 오전에 나나 플라자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밤과는 달리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밤새 부어라 마셔라 했던 바들은 빠랑을 위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워킹걸들의 집합소로 유명한 나나 호텔. 온갖 군상들이 밤새 토해놓은 욕정의 부산물들을 매일 아침 트럭 몇 대씩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나나 프라자. 밤새도록 손님 맞이를 못한 거리의 여성이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 중이야. 오전 9시를 갓 넘긴 현재 노령의 파랑들이 야시시한 복장의 태국녀들과 맥주를 들이키고 있어. 이런 부류들을 태국인들은 파랑키노라 부르지. 그렇게 허기짐으로 인해 쓰러질 무렵 나를 발견하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미소짓는 한 소녀. 그와 동시에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는데,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아씨! 깜짝 놀랐네. 그렇게 그 소녀를 지나치고 10분 동안 더 걷다가 자석의 이끌림처럼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온 미노스. 그녀도 건너편에 나의 존재를 알아채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 그 와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을 사발째 들이키는 업소의 여성들. 빨리 안 들어가. 그녀가 팔고 있는 메뉴는 태국의 인스턴트 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지. 30분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돌아가면 그토록 고대하던 육개장이 나를 기다리는 듯.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여기서 끝낼게. 끝! Quedan un poco de obra.
메시지 덩어리구만.